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 노조 협상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하철에 이어서 철도까지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화함에 따라서 민노총 파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사실 그런 견지를 계속해서 이 천명하면서 이 원칙 대응을 밝히자. 이에 철도 노조 그리고 지하철 노조가 큰 부담을 느끼고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철도 노조는 오늘 오후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인준을 할 예정입니다. 자, 수도권 지하철 일부와 KTX 등의 전국 열차를 운행하는 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2일 새벽 임금과 단체 협약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 이날 오후에 철도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잠정 합의안을 인준하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전날 지하철,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 돌입 하루 만인 1일 새벽에 임금과 단체 협약에 합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서 철도 노조도 연달아 파업을 철회한 셈입니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총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예외 없이 다 처벌하겠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철도 노조는 당초 2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철도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서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이른바 준법 투쟁, 즉 태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철도 노조는 승진 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임금 월 18만 7천 원 정액 인상, 그리고 법원 통상 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는 인건비에서 제외하라, 성과급 지급 기준 유지를 하라, 인력 감축 반대, 안전 인력 충원,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날 코레일 노사는 오전부터 실무진 교섭과 고용노동부 중앙위원회 사후 조정을 병행하면서 막판 협상을 거듭했습니다. 사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 측이 쟁의권을 획득한 이후에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노사 양측 동의하에 마지막 중노위에서 권고를 받아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노사 양측은 2일 새벽 4시 30분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철도 노조는 이날 오후 3시에 확대 쟁의 대책위원회를 소집한 후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인준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고 정부가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 가운데 철도 근로자마저 파업에 돌입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폭 확대, 영구적 시행을 요구하면서 자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돌입했지만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유소가 보유 중인 휘발유 재고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자 유조 차량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이 견해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철회하고 사측과 협상 타결에 이른 것도 이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날 오후에 퇴근 시간에 서울 시내 일부 지하철역이 큰 혼잡을 빚으면서 시민 여론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에서 시민단체들도 자,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법과 원칙에 따른 이 대처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내고 자,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모두 감수하겠다. 이번만큼은 이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밀리지 말고 원칙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는 철도 노조가 2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줄곧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노조가 철도 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의 민영화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또 안전 책임을 정부나 인력 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 또 민노총의 전유대 역할을 하면서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하겠다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서 군 장병 등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고속버스, 항공기, 내륙 노선 임시 편 투입 등 교통 비상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로 국가 물류 체계가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물류 수송 축인 철도마저 파업으로 지장을 받으면서 산업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게 될 처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중심으로 지하철과 철도 파업을 이어가면서 반정부 투쟁 기세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서 철도 노조까지 물러서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 민노총은 정치 파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획 파업, 파업까지 제기되면서. 그러니까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러나 촛불 집회가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맞불 집회에 더 많은 인원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 정치 파업을 통해서, 이 국가 기관 시설, 특히나 물류 수송, 여기 전략적으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내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걸 알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도 했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는 걸 보고 철도 노조도 물러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노총은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이어서 6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발생 시 즉각 현장 검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총파업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노총에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잇따른 파업 철회는 노조 안에 또 노조 내 외부에 비판과 압박이 쏟아지면서 파업을 이어갈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의 경우 파업 전후에서 고통공사의 사내 게시판에는 정치 집단이면서 회사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지 말아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 왜 정권 바뀌니 파업하느냐 하는 직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민노총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민노총이 연계해가지고 말하자면 범야권의 이 윤석열 퇴진 운동, 또 윤석열 이 타격을 주기 위한 운동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한다 하는 게 지금 먹혀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노총은 큰 멘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노총을 탈퇴하는 포스코 지회 같은 경우에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 지지하는 것을 보면 잘 드러난 대목이다. 이제 민노총이 이 노동 현장에서 군림하거나 독주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